아, 자살 말았다, 어떡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아, 자, 이제 사전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은, 은별이가, 이제 같이. 받아줘요. 은별이가 이제 미래에 네. 자기 대출금을 같이 차차 갚아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있어서 기왕이면 빨대 꽂을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주변 남자들을 좀 찾아보니까 잘 나가는 쇼츠 인기남 주둥이 그 다음에 또 트위치의 합방 컨텐츠 괴물 0828 이렇게 둘이 좁혀져서 이 둘이 또 은별이 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은별이에게 누가 더 어울리는 남자인가 대결을 하는. 심지어 오늘 주둥이와 공파는 처음 봐. 세 명이 서로 썸 타는 삼각관계 스리섬. 주둥이와 0828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둘을 꼽은 이유는 명확해요. 그 둘이 빨아먹을 거리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공파 오빠 같은 경우 트위치 픽, 주둥이 같은 경우 인싸 픽. 양쪽에 발을 담그면 최종적으로는 인싸 픽이든 트위치 픽이든 한쪽만 고르게 되잖아. 지금 마음은 어떤지? 아, 지금 마음이요? 솔직히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핑 말고 그러면은 네.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일단 공파리파. 공파 오빠요? 공파 오빠 일단 새핑이죠. 주둥이는? 주둥이는 외적으로 꼬마 왕자님 스타일. 앙칼 고양이. 오늘의 왕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두 분 다 오늘을 위해서 진짜 한껏 꾸미고 컨셉이 그거였어. 너희들이 소개팅을 나갈 때 네. 입고 오는 대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왕자님들을 소개할 건데요. 진짜 개쩔어요. 오늘 멀리서 왔던 공파 리파 왕자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모델처럼 내 턴도 좀 해주시고. 와, 와, 앞뒤로 호랑이다. 오늘 이 의상 컨셉이 네 어떤 컨셉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까지 왔어요. 아, 알겠어요. 일단 타주세요. 와, 멋져. 아, 네, 아이고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둥이 왕자님, 혹시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시만요. 공파님, 지금 스트리트 왕자님과 있다 오셨잖아요. 네. 오늘 초면이었는데 그 스트리트 패션을 본 감상 어떠세요? 제가 앵간하면은 원래 첫 만남에 말을 놓고 이제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요. 존댓말 쓰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예, 서로 다른 거 타고 와봤어요. 진짜. 진짜 저거 같이 저 같이 못 있어서 좀. 주둥이 왕자님 등장해 주세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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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같이 돌아다니라고 저는 꾸민 거 같은데 소개팅이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울림 테스트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오늘. 두 분이 핸드폰을 들고 방송하면은 아 저기 방송을 하는구나 그래서 웃기게 입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캠은 없이 제가 뒤에서 차라리 그게 나아. 주둥이인지 못 알아보는 게 나아. 다른 한 분은 저랑 같이 도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한 분은 이제 은별이와 둘이서 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걸으면 된 거야. 아, 아 싫어요. 왜? 왜? 소개팅, 네 소개팅인데. 아 난 예쁘게 입고 왔잖아. 근데 예쁘게 입고 온 거야. 아 싫어. 야 씨발 호랑이가 장난이야? 야 솔직히 둘이 같이 가면은 아 남자가 돈이 많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싫어. 돈이 좀 많아. 맞아. 돈 얘기들은 아니야. 돈이 잘 벌어. 자 그럼 한번 내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일단 이긴 사람 먼저 같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진 거가 발포! 둘이 먼저 데이터.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 중간에 그 미션이 있습니다. 팔짱 미션이 있습니다.
아, 본인도 하셔야 돼. 땀에 좀 절어있는데 괜찮나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 엄마가 이러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걸어가서요. 요 사거리 지나서부터는요. 손 한번 잠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거리에서 이제 백 할 건데 그때는 팔짱을 끼고 돌아오실 거예요. 이런 말 없으셨잖아요. 자, 시작합시다. 누구신데 말을 거는 거죠? 아, 이제 말... 아, 자살 말했다. 어떡해. 보는 나도 힘들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자자, 저 와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 팔짱은 안 하게. 대신 손잡고 왕복은 합시다. 저 사거리 찍고 오기. 아, 진짜 존나 빠르네. 아니 저기 죄송한데 너무 빨라서 찍을 수가 없어서 갈 때는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희생할 겁니까? 갈 때는 깍지를 잡고 천천히 걸읍시다. 어, 둘이 뭐야? 나. 자, 사거리 찍으면서 여기 닭꼬치기 가게 지나면서 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파와 은별이의. 야, 은별아. 오다 죽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진짜 죽었는데. 저게 그냥 너무 평이한데요? 잘 어울린다. 어? 운다. 아니 저쪽은 되게 열심히신데? 혹시 주둥이님 팬이신가요? 어, 네. 어, 팬이시면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아, 오늘 데이트 복장으로 입고 나오라고 부탁드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기열아님. 여기 소개팅을 나왔는데 남자가 이런 패션으로 입고 나온다 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싫어요. 아, 주둥이님! 예? 잠깐 돌아와서 팬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몰랐죠? 주둥이님! 유튜버 주둥이님! 나 진짜 죽고 싶어. 아, 이거 팬! 공파리파님! 아이. 아, 저 빨리 다시 말해봐요. 안경 벗는 거 봐, 진짜 개꿀 봤네. 아, 주둥이님! 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진 안 찍어주실 건가요? 그쪽으로도 하고 올걸. 만약에 지금 주둥이님이 사진 안 찍어주신다고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출몰을 한다고? 아, 이야, 멋진데요? 진짜 죽고 싶어, 진짜로. 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대로면은 두 분이서 걷는 걸로 하고. 그리고 왜요? 저는 은별이랑 뒤에서 점수 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 가시죠. 은별이가 두 분 중에 약간 찐따미가 더 보이는 분들을 좋아한다고 위축돼 보이는 분을 점수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감안하고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이 새끼 씨가 자연스럽게 알쓸게 하는 거 봐. 모르는 사람이 저 씨가. 나도 하나만. 어, 이몽 씨 누가 더 멋있어요? 멋있는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불 끄면 다 똑같아. 어머니. 어머니. 근데 불 끄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야. 사람 보니까 불 끄면. 아, 그래요? 연병만을 남겨주시네. 어. 好きで好きで